클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워치스트 팀리그 중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2시 11분 다음 경기는 조성주 대 람보 경기 서로 고고고. 크랭TV 경기 시작했습니다. 2시에 위치한 나다네스 팀 소속 테란 성주 그리고 7시에 위치한 앰뷸런스 블러 팀 소속 람보 조성주의 전진 투병형 워체스트 팀 리그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한창 쓰다가 이제는 조성수가 요즘 전진병형을 좀 아끼는 추세인데 이제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니까 나 못 참겠다 이겁니다. 나 또 쓴다. 다 대비해라. 나 쓸 테니까 다 대비해. 불편한 동거. 일건 좀 오고요. 벙커 못 짓게 하고요. 일군 체력 깎아 놓는 것도 좋아요. 벙커를 최대한 멋지게 건설러버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대굴대굴 맹독춘이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벌레 더 나와서 벙커 못 짓게 방해를 하는 거죠. 컨트롤. 조성주 일단 벙커 짓고요. 벙커 하나 더 지을 수 있거든요. 네, 해병을 좀 꾸준히 찍고 일벌레도 일벌레가 아니죠. 일꾼을 꾸준히 찍고 있다 보니까 이제 100원이 좀 안 됐고요. 두 번째 벙커는 그냥 안 짓습니까? 조성주. 군수 공장부터 그냥 지었어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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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보. 램보. 램보 너무 잘 막았는데요 이거. 램보 너무 잘 막았어요. 일꾼이 14개밖에 없지만 너무 잘 막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조성주 상대로 잘 막았어요. 물론 유리하진 않지만 자멸 아닙니다. 일꾼 7개 잡혔어요. 일 못하고 저그가 안 좋아요. 테란이 이겼단 마인드입니다. 테란이 이겼단 마인드예요 지금. 일꾼 계속 튀어나왔고 일 못했죠. 또 싸먹는데 일 못했죠. 그 와중에 7개 잡혔어요. 그러면 전진투병 한쪽은 괜찮은데? 요 생각합니다. 물론 끝내진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간 조성주의 게임 출발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 좋은 출발입니다. 진짜 엄청 좋은 출발이에요. 반응도 하고요. 이게 잘 막았다고 보려면 일꾼이 적더라도 저글링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됐다던가 아니면 일꾼을 더 살려야 돼요. 저글링 이속업도 못 찍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끝까지. 아우 병영군주님이 행차하십니다. 바라바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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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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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순 멀티 안착시키고요. 3염차 더 찍어줍니다. 3염차 바이킹은 미리 나가서 대군주가 이런거 정찰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대군주를 끊어주고요. 병영군주님이 퇴장하십니다.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습니다.
맹독충 이거 기갑병 가능성도 있어요. 보통 전진병영 이후에 운영할 때는 기갑병 아니면은 전순 거의 둘의 비율이 한 4.8 대 4.8 그 정도고 나머지 얼마 0.4? 0.4는 뭐 아무거나 하겠죠. 0.4는 거의 못 뽑았어. 거의 기갑병 전순이 9.8이에요. 기갑병 아니면 전순 아니면 둘 다 쓰고 막 이래. 근데 일단 기갑병을 생각을 하는 람보고요. 여왕도 꾸준히 찍어주면서 전순도 생각합니다. 나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 9.8인데 4.8 4.8이니까 9.6이지 어쩌게 9.8이야. 기적의 수학관가? 뭐지? 아 전순 기갑병 다 쓰는데요? 뚝? 뚝? 전순 우리 있으면 나옵니다. 기갑병 무기고 건설 시간은 은근히 짧아요. 아 전순 하나 바로 가요. 투전순 모은 건 안 돼. 말이 안 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앞마당입니까? 본진이니까 삼기 어 걸어서 간다고? 오 걸어가네. 오 걸어가는 거 좀 의외인데. 맹독충 미리 만든 거 있나요? 기갑병 변신 맹독충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요. 차원 도약을 안 쓰고 걸어가는 거는 좀 흔치 않은데 일단 달려듭니다. 맹독충 지금 만들었을 거다 생각해서 맹독충 취소. 오 오 우와 맹독충 많이 취소시켰어. 여왕 옵니다. 수열 이 정도는 또 람보. 오 람보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이거는 차원 도약해서 왔으면은 조금 더 막 그 뚫기 쉽지 않았을까요? 굳이 걸 근데 걸어서 올 거면은 때리고 차원 도약을 하지. 체력 한50 남았을 때 이거 차원 도약 스킬 너프된 거라고 생각을 하나? 걸어서 걸어가네. 일단 메카닉 갑니다. 트리플 완성돼 있고요. 이번에는 잘 막았어요.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람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 걸어서 세계 속으로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야마토 5 4 3 2 1 뽕 빵. 차원도에 아직 있어요. 소름이에요. 두 번째 점수 순양도 옵니다. 점사 점사 점사하고 차원도약을 튀기. 일꾼 점사 여왕 점사 일꾼 점사 일꾼 점사 일꾼 점사 튀기. 튀니까 딴 놈 또 왔어. 나머지 지상 병력을 일단 여기에 대기하고 있고요. 포탑도 지어주면서 상대방이 뚫기도 의식합니다. 쌌나요? 안 쌌어요 아직. 오아 봉. 일부러 보고 여왕 에너지 제일 많은 거 때리고 있죠. 그러면서 염차 6시. 오 염차 살아남겠는데 이거? 일꾼 14기 15기 타락기 보고 바로 도망가는 전투순영함. 근데 람보도 이 와중에 잘 막고는 있는데 이게 완벽해야 돼. 조성우주 같은 테란 상대로는 이게 한 5기 정도 잡히고 10기는 살렸어야 됐어요. 보통 이제부터는 저그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15개 잡혀서도 다른 이 람보 선수가 평소에 본인 레더에서 만나는 선수들 상대로는 역전 아니 역전이 아니라 그냥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냥 다른 거 다 잘해주고 있거든요? 전막은 전막대로 펼치고 있고 진화장은 진화장대로 잘 돌리고 있고 둥지탑 완성되자마자 업그레이드 원심구리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워낙 잘하는 조성주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차 다시 돌리고요. 지옥불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끝났어요. 파고드는데요. 일벌의 점사 10기 살짝 들어갔는데 왜 10기죠? 12기? 이상한데 뭐 살짝 들어갔는데. 다니면서 무기고 두동 잘 돌려주고 있고요. 네번째 베이스 람보도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메카닉이 여러분들 열몇기 잡는게 이게 바이오닉이면요 답이 없는데 메카닉이다 보니까 진군 타이밍이 느려요. 그래서 일꾼을 잡히면 또 뽑고 또 뽑고 해도 일단 병력 어느정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바이오닉은 10기 정도 잡히면은 좀 불리하고 메카닉은요 그러면 한 20기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많이 게임이 좀 터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마토 티티 2업 사이클론 염차로 넘어가고요. 람보 선수 일벌레 잘 찍어주면서 군락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진화장 계속 돌려야 돼요. 업그레이드 그렇죠. 람보 잘하는데요. 람보 진짜 이거 적그가 적 뭐야 테란이 조성주 아니면은 람보 이길만한 경기력입니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군락 가염고덩이 타임을 봤고요. 다섯번째 베이스 늘려주는 조성주 람보가 조성주를 이기면은 애결까지 갈 가능성 솔직히 안갈 가능성보다 높아요. 이병렬 때 김영진이거든요. 어우 단주 바락기 돌려주면서 이쪽에는 포탑이 없습니다. 크게 돌려서 때려주기. 사이클로 와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고요. 맞으면서 갑니까? 맞으면서 하면 여기 괴멸축은 전순에 지금 공짜로. 야 타락기 어디갔어? 야 락기 불러봐. 아니 락기 불렀는데요. 락기 어디인데? 아 이거 괜히 이거 깼으면 모르겠는데 못 깨가지고 오히려 괴멸총만 손해봤습니다. 야마토 쏘고 튀기도 나옵니까? 타락기 오기 전에 뭐 부화장? 담즈 피해주고요. 타락기 그냥 점사. 야마토는 타락기 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담즈 조성주 딴 데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아마토 쏘고 튀기나 못했고요. 담즙에 잡히는 거는 아쉽죠. 기갑병 전차 사이클론 9시 멀티를 일단 공짜로 날리려고 하는 조성주. 순식간에 사이클론이 부화장 날리고요. 3-3부터 찍어줬습니다. 람보 선수는 일단 이쪽 멀티보다는 여기 쪽 멀티 바로 일벌레 붙여주면서 가고 이제는 거대둔주탑 또 올려주면서 살모사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락만 올려놨지 지금 군락 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자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긴 해요. 타이트하긴 합니다. 맹도충 달려들고요. 전투 진행하면 타락기로 막아주고요. 오 임싸움. 야 램버 램버 저글링까지 지금 조성주 선수는 군수공장이 지금 8동인데 전순을 꾸준히 찍어주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군수공장 노는 데가 있거든요.
이신영 선수가 좀 잘 보여줬던 염차 땅거미질의 사이클론을 좀 섞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러면서도 깜짝 뮤탈리스크, 영뮤탈리스크 같은 것도 좀 의식을 해줘야 돼요. 갑자기 뮤탈 30개 떠가지고 사이클론 머리 위를 덮어버리면 게임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람보 선수는 돈이 많이 없지만 조 선수는 그걸 정확하게 뭐 알 수가 없죠. 전투 순양함은 11시 쪽으로 움직이고요. 3시로는 염차 사이클론. 오오오오! 전선수 반응. 행성 요새 있거든요. 전순이 일단 11시는 날릴 수가 있긴 한데 이쪽 행성 요새를 지키면서 상대방 멀티를 날려야 됩니다. 담즈 맹도충 굴러오고요. 맹도충 상계 잘해주면서 수리까지 잘해준 조성주 11시 날리고요. 람보는 9시 쪽 일벌레 지금 이제 하나 붙어있습니다. 대군주 끊어주고요. 치열한 메카닉 때 저거 나오고 있는 상황. 센서 저 전망 날려주려고 하진 않네요. 전차를 찍어주고요. 전투 순양함 9시 쪽으로 갑니다. 야마토포를 아껴놨기 때문에 이 육탈악기로는 못 이깁니다. 이 삼전순. 야마토 타락기 더 추가돼서 싸우고요. 차원도약이 아 있었는데 좀 컨트롤 실수를 못해준 것 같고요. 이쪽 암즙과 저글링 맹독충 거기다가 괴멸충이 사이클론을 밀어냅니다. 여기도 요정도까지 하고 뒤로 빠지고요. 주거니 박거니 하고 있는 람보 조성주. 근데 조성주가 이쪽 라인 두 개를 다 먹으면은 이 람보 선수도 물량에서 이제 감당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11시 쪽 라인 절대로 못 먹게 해야 되고요. 치열합니다. 오오오. 메카닉의 맹점을 잘 활용을 했어요. 초반 피해, 그 이후에도 일벌레 피해가 많았지만 메카닉의 진군 타이밍이 느리고 메카닉이 이제 센터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해주면서 점막을 피면서 일벌레 복구를 하고 람보가 여기까지 잘 끌고 오고 있고요. 람보가 3시 쪽 멀티는 깰 수 있어 보이는데 조성주도 여기까지 날리고 들어갑니까? 람보는 일단 빠지고요. 조성주는 일부의 병력만 놔두고 나머지 병력들은 뒤로 뺍니다. 람보 여기까지 왜 안 갔을까? 맹독충이라도 최소 굴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성주 양쪽으로 멀티 다 돌리고요. 람보 멀티 숫자 밀립니다. 방금 판단도 아쉬웠고 결과적으로 11시를 저지를 못해가지고 돈이 없는데요. 람보 돈이 없어요. 반면 조성주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사령부 계속 찍고 있습니다. 물량 결국에는 조성주가 먼 길 돌아가긴 왔지만 람보가 잘 따라왔다. 그래 잘 따라왔을 뿐이야. 하지만 경기는 내가 가져갈게. 조성주가 여기서 이기면 에이스 결정전은 오늘 나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슈퍼노바 대 김영진 대 로그. 슈퍼노바 대 이병렬. 팀 승리를 확정 지어놓은 상황에서 슈퍼노바 선수의 경기. 람보 막아내기에는 돈이 없어요. 이제 조성주 선수가 유럽 선수를 이제 핑이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는 상황에서 메카닉으로 제압하지 못하겠다. 아, 바이오닉으로 제압하지 못하겠다. 메카닉을 꺼내들었는데 람보 선수의 저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조 선수가 가까스로 경기를 잡아내고 다음 경기 슈퍼노바 대 로그가 마지막 경기가 되었습니다.